얘 왜 이미지 왜 이래? 난 되게 멋있는 애인 줄 알았는데. 형 이게 멋있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이. 진짜 이상해 너. 여긴 진짜로 관광객들이 별로 없나 봐. 없어 없어.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이름 자체 무계획이 있잖아. 그래서 사실은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이 집을 갔어. 근데 주인이 안 돼. 방송 안 한다. 못해. 먹는 것만 찍는다 그래도 안 돼? 안 돼.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알려줄 테니까 다음에 너 혼자 와서 먹으면 돼. 나는 전현무 계획인 줄 알았어 처음. 중의적이지. 아, 전현무 계획도 계획. 있고 전현무 계획. 전현무 계획이다. 계획. 이런 것도 실제로 제작진이 나한테 너무 많은 일을 시켜. 그럼. 섭외를 다 맡겨버리니까. 아 진짜? 근데 형이 들어가면 사실 섭외가 안 될 일이 없으니까. 절대 우리는 방송 안 합니다 하는 집도 있어요. 그런 집 시끄러운 걸 싫어하는 사람들. 그치. 자 봐봐. 갈치자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여. 전망하며 여기라 하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 갈치 요리 전문점이잖아. 아니 근데 로컬 못 믿어? 로컬이라고 로컬이지 뭐 외국이야? 아니 그래도 이거는 일로 오세요. 아 거기가 여기 여기도 좋겠으나 내가 아는 곳은 로컬들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갈치 어디야 여기에? 바로! 어디? 여기 야 이거 진짜 로컬이다 와 야 바로 옆에 이런 집 바로 옆에 와. 닭살도 샀어 와 이렇게 습한 날씨에 와. 닭살이 웬 말이야 진짜로 와 이거 봐라 장사하는지도 몰라. 이게 이제 섭외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 아이고 잠겼다. 잠겼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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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혹시 지금 김남길 배우.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지금 장사 안 해요? 아니 장사하긴 하는데 제가 잠깐만 나갔어요. 저 전현무 계획이란 프로인데 카메라 몇 대만 들어와서 좀 찍어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카메라 많이 안 들어오고 영업에 방해 안 되는 선에서 촬영해도 되겠죠? 아니 안 되면은 나가고. 네. 아니 오늘은 좀 조용한 때라서. 오케이. 오늘 사람이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에 없어서 좀 들어와도 된대 카메라 어서 들어오세요 예 네. 손님 많아지면 알아서 빠지세요 잉? 감사합니다 선생님 와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썼으면 이렇게 글 봐 연예인 사인이 아니네 아 일반인들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게 먹었으면 여기서 이렇게 아 진짜? 다 비연예인이야 맛있으니까 저 쓰고 간 거네. 일단 여기 제일 맛있는 거 뭐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갈치조림하고 옥돔하고 드시면 좋아요. 오케이, 그렇게 주세요. 그러면은 네. 조림을 매콤하게 네. 드세요? 아니면 안 매콤? 너 맵찔이야 아니야? 너 맵찔이야 아니야? 나 맵찔이 아니야. 맵부심? 응. 맵게. 맵게 해드려요? 네. 그것도 너무 맵게 맛있는 매우 맵기 열혈 사제 원 때 무슨 시상식인가 뭐 내가 사회봤을 거야 김남길 뭐 그때 대상 받았나 어쨌든 그때인데 함성이 아이돌 함성이 나오는 거야 관객석에서 근데 그게 팬들은 알지 이런 알죠 내추럴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게 거짓말하기가 사실 별로 이렇게 성향상 잘 안 느껴 내가 뭐 막 없는 거를 끄집어내서 막 있는 척을 하고 그런 게 잘 와 진짜 좋다 형이 뷰가 장난 아 뷰는 남자들한테 너무 강요한다 어디에? 비양도가 여기 있대 저 섬 얘기하는 거야? 저 큰 게 비양도 여자랑 와야 저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지 사실 그래 우리끼리는 남자들끼리는 별로 남겨도 비양도래 아 그냥 그러고 왔지 일단 갈치 조림에 대한 것들에 꽂혀있어
정갈하게 나오네, 정갈하게. 김치 봐라. 이건 절대 산 김치 아니야. 가장 힘들 있어. 근데 신김치. 아. 맛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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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뒤에 되게 고소하다. 김치 미쳤다. 되게 시큼해. 진짜 맛있다.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어머니. 와. 아, 게스트 먼저. 아, 감사합니다. 그래, 갈치가 좀 요런 사이즈여야지 어떤 데는 무슨 괴물 같은 게 나오잖아. 그래, 맞아. 그런 게 씹을 건 많은데 은근히 풍미가 없어. 맛있게 먹는 거.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어. 그냥 양념이 맛있어. 와. 맛있어. 야. 매운 것 중에도 이렇게 고춧가루 향이 느껴지는 게 난 좋거든. 식당은 시작한 지는 한 20년 됐는데 처음에는 다른 메뉴랑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끝맛도 그렇게 비리고 이런 것도 없네. 난 이 정도의 매콤함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거든. 난 이게 딱 나도 적당하게 많이 맵지도 않고 안 매운 것도 아니고 맞아. 끝에 이렇게 딱 살짝 올라오는 게 맛있어. 근데 은근히 갈치조림집 중에 이렇게 매콤한 양념이 은근히 없어. 달아다. 달짝지근이 맞아. 많아. 진짜로. 갈치 좋아하는데 갈치집 데려온 것도 진짜 운명적이다. 아니 진짜 갈치를 좋아하는데 진짜. 생선 중에 제주도 쪽이 갈치 유명한 게 수온이 딱 맞대. 지금 갈치들이 서식하기가 따뜻해져도 갑각류나 작은 생선들이 많잖아. 얘네 먹이도 많고 지금 딱 살이 도톰하게 올라가지고 맛있을 때다. 살기 좋은 데 찾아왔는데 잡아먹는 거야? 어우 예쁘네. 돈 다 먹었어? 어? 아니 왜 하나만 퍼는데나? 다 퍼. 원래는 갈치조림은 내륙에서 70년대만 해도 유통이 힘드니까 싱싱한 갈치를 잡아다가 그냥 이제 말린 갈치를 올린단 말이지. 유통이 힘드니까. 듣고 있어? 그러니까 말려서 올리면 갈치가 생물보다 맛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륙 음식이었다 원래. 근데 이제 유통이 좋아져서 누구랑 얘기하니 나 지금. 그렇구나. 이렇게 듣고 있어. 진짜 부드러워. 굉장히 부드러워요. 젓가락으로 집기가 힘들 정도로 부드러워. 부서져. 근데 이게 막 푸석푸석한 느낌이 아니야. 그렇지. 부드러워. 그리고 어떠세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뭐예요? 아 계란말인데 여기 찍어 드셔도 되는데 제가 좀 늦게 드렸구나. 이거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그래서 일부러 케첩을 일을 안 그린 거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야, 먹었어? 아직. 와. 맛있어? 계란말이 또 어떻게 한 거야? 왜 이렇게 맛있어? 우리 지금 옥동구이 손도 안 댔어.
옥동구에 있는 줄도 몰라 까먹었는데. 야, 옥동구도 유명한 걸 텐데. 야, 이건 생선계 갑이래 이게. 담백해. 전 흘리는 거 보니까 애기네. 안 흘렸어 이거. 여기 미안한데. 뭐 물어볼까? 손에서 나중에 냄새 날 거 생각 안 하지? 아, 그런 거. 그런 걸 따지면 이걸 어떻게 먹어? 다 뜯어 먹어, 껍질. 그니까. 와, 얘 진짜 잘 먹네. 와, 너 먹방 왜 안 해? 응? 먹방 왜 안 해? 먹방? 먹방 할 생각이 아예 없을 거. 하긴 먹방을 해도 말도 안 하고 먹기만 할 거 아니야? 맞아.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탄수화물도 거의 싫어할 수가 없다. 맛있지? 맛있네. 아, 고춧가루 맛이 너무 맛있어. 그래, 맞아. 이렇게. 아, 이걸 이렇게 넣어 올려서? 갈치만 있을 때보다 밥이 있을 때 양념이 훨씬 더 많이 느껴져. 맛있다. 저희 계란말이 하나 더 주시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많이 먹네. 맛있지. 맛 없으면 그렇게 해서 못 먹어. 와, 뭐 더 먹을 게 없게 싹 비웠네. 좀. 배가 안 찬 것 같으니까. 더 먹을 수 있지, 지금. 먹어도 돼. 왜냐면, 딴 데를 안 가면 밥을 또 시킬 것 같아서 그래. 진짜 넘버원이야, 넘버원.